달군 팬에 버터. 버터 한 0.3. 양파랑 마늘 넣고 너무 세지 않은 불에서 적당히 보드라워질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세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볶아줬으면은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밀가루 풋내 없게 한 1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세요. This is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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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루가 별거야. 이게 루지. 치킨 스톡. 여기서 치킨 스톡 절반, 우유 절반. 저는 그렇게 만들어요. 우유만 100% 하셔도 괜찮고, 치킨 스톡만 100% 하셔도 괜찮고, 치킨 스톡 대신에 베지 스톡 해도 괜찮고, 취향껏 취향껏. 여기다가 브로콜리 넣고, 브로콜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끓이면 돼요. 너무 많이 끓일 필요 없어. 너무 많이 끓이면 브로콜리가 군내 나. 체다 치즈 뭐 이런 거. 치즈는 원하는 만큼 하세요. 엄청 많이 넣으면은 완전 치즈한 숲이 되고, 뭐 잼 넣으면 적당히 플레이버풀하게 되고. 이게 치킨 스톡이랑 우유랑 반반 할까다가 집에 저는 사놓은 요 크림이 있어가지고 커피 크림을 조금 애드하는 걸로 마무리. 그다음에 치킨 스톡 100% 해도 되고, 우유 100% 해도 되고, 치킨 스톡이랑 우유랑 반반 해도 되고, 우유에다가 생크림까지 넣어가지고 엄청 맛있게 헤비하게 만들어도 되고. 저처럼 치킨 스톡에다가 커피 크림 같은 거, 그걸 조금 이렇게 피니싱 터치로 넣어도 되고, 취향껏 취향껏. 아, 맛있다. 저녁으로 오삼불고기 할 거예요. 그리고 박스방은 오삼불고기. 아이들은 오삼은 아니고 오쇠고기 불고기. 여기 안에는 원하시는 채소 그냥 넣으세요. 박스방 거에는 당근을 안 넣고 애들 걸만 넣으려고. 대신 박서방 거엔 양배추. 자, 오삼불고기 양념을 만들게요. 고추장 하나, 간장 하나, 고춧가루 둘, 매실 반, 맛술 하나, 설탕 하나, 다진 마늘 뭐 0.56, 후추는 후추후추. 하면 양념장 끝. 그다음에 오징어는 그 짬뽕 먹을 때 제가 딱 이렇게 취임을 미리 해놨어. 그리고 이거 딱 넣기만 하면 돼. 오징어가 익으면은 생기름 두르면 아이들 건 끝. 이게 물을 약간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양념이 스며들지도 않고 다 늘러붙어.
아, 밥 잘 됐다. 세상에. 아니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못 찍었어. 전혀 이 수취인이 누가 보낸 건지 전혀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뭐지 뭐지 하고 했는데 내가 주문했던 르코세 이걸 원래 제가 두 개를 주문했어요. 불프 때 두 개를 주문했는데 아 한 개가 아웃 오브 스톡이어가지고 캔슬됐지 뭐야. 바트 한 개가 더 있어. 한 개는 왔죠. 아 그래가지고 이거 따르따르 못했잖아. 가만있어 봐. 다시 자부추 실패 현장이야. 따르따란따. 내가 요런 사이즈를 진짜 갖고 싶었다고. 따라 뭐야 이거. 따르따라. 아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아, 너무 예쁘지. 요게 딱 딱 이 너무 예뻐.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굴곡이 딱 져가지고 이게 르크로제가 미국에는 훨씬 많아요. 되게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데 캐나다에 들어오는 건 얼마 없거든. 근데 그래서 요런 사이즈 요런 서타일이 진짜 희귀해. 주문은 캐나다 윌리엄 소노마에서 했는데 오기는 미국에서 왔어요. 이게 뭐가 딱 하면 좋으냐. 아 여기다가 박스방이랑 이렇게 여기 조림 같은 거 그지? 조림 삼계탕? 삼계탕을 여기다 어떻게 해? 못하지. 삼계탕 같은 소리 안 해. 너무 이쁘잖아. 너무 이쁘잖아. 르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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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롭스탁 된 거 다른 컬러로 그냥 살까 봐. 아 그거는 더 넓은 거란 말이야. 그거는 이렇게 찜 같은 거 하면 땡. 이거는 얼티밋 섭. 저 안에 이렇게 치킨이랑 비프가 전부 들어있는 데 안 보이네. 맛이 한번 먹어봐요. Christmas gift. I already got my Christmas gift. Christmas gift. Right, yes. But you will get it before Christmas. That's nice. That's a very nice additional gift. Is it okay if I take some? Sure, yeah. Yeah? Okay.
월마트 하월 시작할게요. 플라이어를 저는 항상 챙겨봅니다. 그 앱 중에 앱 이름이 뭐더라? 플립이었나? 자막에 나가요. 내가 원하는 그 샵들의 그 매주마다 새로 플라이어가 나오잖아요. 그 플라이어를 쫙 모아놓은 게 있어. 이제 그 플라이어를 한번 쭉 보는데 안 그래도 우리가 원래 크리스마스에는 프라임립을 굽는데 프라임립이 지금 항상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늘 비싸. 가끔씩 이렇게 아주 특가 세일할 때가 있어요. 올해는 월마트였어. 여러분, look at this prime rib. 너무 좋지 않아요, 고기? 아니, 너무 좋잖아, 세상에. 비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게다가 그냥 prime rib 아니고 캐나다 AAA Angus Beef. 이거 진짜 좋은 퀄리티거든, Angus Beef는. 해가지고 가격이 키로당 19불 78. 어메이징한 거야, 어메이징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러 갔어요. 오늘부터 이 세일이 시작하거든, 이 특가 세일이. 해가지고 이걸 사러 간 김에 장도 봐왔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곰발바닥 과자 완, 추, 뚜리, 버네노. 요 월마트에서 생면 되게 괜찮게 잘 판다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요,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칼국수면이야. 칼국수면 완, 추. 딸기 잼 하면 누구 거? 박스방 거. 타임, 양파, 프레쉬 로즈메리 완, 추. 이거는 차이니즈 브로콜리인데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면은 요거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나온 그런 메뉴도 있어요. 그 되게 맛있거든. 그리고 아유 풀떼기 엄청 섭취하잖아? 볶음 요리로 종종 만들어 먹어가지고 차이니즈 브로콜리, 가지, 이럴리안 파슬리.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금기 굴소스 좋아해요. 좀 뭔가 약간 평소에는 잘 안 쓰게 생길 법한 그런 향신료 같은 거 차이니즈 마켓 말고는 월마트에 은근 요런 거 많아. 주고 요 스타라니스 팔각이라 그러죠? 저염스팬 하나, 추, 뚜리. 아이들이 껌 씹는 거 좋아해요. 특히 저희 큰아이는 아무래도 셀프 레귤레이션이나 센서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껌을 종종 씹어요. 참고로 사이콜로지스트한테서 처방받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껌 완, 추. 수박맛 껌 완, 추. 허바바바 풍선 껌 완, 추. 크랜베리스. 이제 아이들 겨울방학이고 해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간식으로 먹을 때 먹으려고 요거트 많이 사왔어요. 요거트 완, 추, 뚜리. 요거는 큰아이가 좋아하는 맛들. 요거트 완, 추, 뚜리. 요거는 작은아이가 좋아하는 요거트. 요거는 에어윅 그 집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향기 나는 거. 리필만 사고 싶었어요. 위에 껌 있으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요 향이 리필만 따로 안 팔더라고. 그리고 요 본체까지 같이 있는 게 리필 3개 있는 다른 향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이게 세일이어가지고. 아마도 이게 그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요런 스페셜 그런 센트는 떠리로 파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 냄새. 살짝 은은하게 달큰함이 들어간 시원한 솔방울 향. 루글라, 한국에서는 루꼴라 그러죠? 집에 파스타면이 거의 뭐 완전 바닥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파스타를 좀 사고 싶었는데 요 브랜드 저 처음 봤어요. 이 브랜드 처음 봤는데 아 이렇게 완전 마데인 이럴리야. 게다가 인그리디언트도 세몰리나 드럼윗 이것밖에 안 들어갔으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도 너무 저렴했고 월마트가 이런 게 좋은 게 많다니까. 그래가지고 스파게티 파스타 완, 추, 뚜리. 어머니는 링구이니를 좋아해요. 링구이니는 요 스파게티보다 조금 더 도톰하고 납작한 느낌의 약간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페르치니처럼 그렇게 크고 넓적하진 않아요. 요 링구이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링구이니 완, 추. 그다음에 이렇게 쇼 파스타도 있으면 좋겠어서 로티니, 브라운 슈거. 추억의 쌀과자. 요 쌀과자가 동그래가지고 하얀 설탕 같은 거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짭조름한 그런 쌀과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유 짭조름한 거 되게 좋아해. 쌀과자. 안에 이 내용물은 제가 따로 이렇게 스파이스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타코 킷을 안 사고 쉘만 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런치한 거는 저희 작은아이랑 박스방이 좋아해가지고 크런치한 타코 쉘. 요 옥수수 통조림은 저는 항상 소금이나 이런 설탕 안 들어간 그냥 플레인 옥수수 콘 커널 그거를 사요. 저는 이게 네 개 단위로 세일을 했어요. 저 네 개 샀어. 원, 투, 쓰리, 포. 핫도그 소시지 원, 추. 요 브렉퍼스트 해쉬인데 동글동글하게 모양이 빚어나와가지고 오븐에 넣어서 바삭하게 굽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토스트 대신에 요걸로 아침 식사 먹어도 맛있거든요. 저 브렉퍼스트 포테이토 팬케이크스, 어마무시하게 생긴 얌, 하겐다즈 바닐라빈 아이스크림, 보스크 페어, 쪽파스, 셀러리. 월마트 하울 끝. 예.
따르따란따. 여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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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셨습니다. 짠. 짠. 아, 살겠다. 아유. 빠라바람빰. 이거는 큰아들 거. 빠라바람. 요거는 안에는 브라운인데 겉에는 그 페퍼민트 캔디케인 어쩌고? 뭐 그게 코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는 작은 아이 거. 뽀뽀뽀뽀. 빠라바람빰. 누가 봐도 별로 감흥 없는 언박싱. 빠라바. 어, 이거다. 다시. 빠라바람빰. 빠라바라. 그냥 뭐. 어휴, 뭐 무슨 충전기가, 충전기야 뭐야? 이쪽만 보면은 거의 배큐 수준이야, 무슨 장비가. 아, 뭐 책자, 아, 책자. 이렇게 operating manual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끼우면은 무슨 뭐 드라이어 같은. 이거는, 아, 이거는 머리 그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거. 1, 2, 3, 4. 이건 머리 브러쉬? 응, 브러쉬. 뭐가 다른 건지 써보기 전까진 모르겠네요, 전혀. 어, 그 드라이어? 응, 드라이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 왜? 왜? 감흥 없이. 아, 이 색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색깔보다는 스타일링이 중요하겠지? 연기 톤 아니었어? 거의 이거는 백휼 수준인데? 응? 머리를 어떻게 마시오? 아, 이렇게 말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말이 앙투아네트인데? 아, 이거 마리 앙투아네트야, 이쪽은. 어, 이거 이쪽은 마리 앙투아네트야. 반대로 해야 돼. 본격적이야, 이거. 아, 본격적이야. 가만 있어봐. 고마워. 어, 거기 만지지 말라고 돼 있어. 어, 뜨겁대, 뜨겁대. 아니, 이거는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어, 다다다다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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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자연스러워. 아, 자연, 아, 더워.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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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네상스. You see this? 응? Look at this, 르네상스. 어, 티타임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르네상스. 이거 모양 잡느라고 컬러에 신경이 안 써지네. 이 컬러가 카퍼든 뭐든. 신경이 안 써져. 언박싱 끝. 은근하게, 은근하게.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한 1분 볶았으면은 그릇그릇 불 올려서 센 불에서 저는 이거 지금 그냥 전에 사둔 샤드네 이건 일 거예요.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 너무 많이 말고. 막 너.
너무 많이 하면은 질기고 한 3-4분 그 정도만 끓이면 끝. 아, 맛있는 냄새. 약간 좀 국물 자작자작하게 있는 거 좋아하시면 아까 와인 넣을 때 물도 잼 같이 넣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국물 많이 자작자작한 것보다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소금은 아주 잼. 이거 홍합 질이 좋네. 여기에서 이 정도 퀄리티 홍합 보기 참 힘든데. 아니, 요 look at this 홍합 이렇게 그냥 튼실한 look at this 괜찮네. 짠. 짠. 슈가 따라. 짠. 아. 맛있다. 괜찮네. 어디서 샀어? 이거 서비스에서 샀는데. 아마 앞으로 여기서만 사야겠어. 아니 홍합 왜 이렇게 질이 좋아? 응? 으이! 흘렸어. 엄마. 엄마 거야, 엄마 거. 아니 아까 추루 잡섰잖아. 여기에서는 동지가 내일이에요. 윈터 솔스티스여가지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먹었어야 되나? 몰라. 먹는 거에 의의를 두자고 우리. 아무튼 요 팥을 좀 불려놨어요. 씻어서 불려놨어요 제가. 날짜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지 말자고. 아니 먹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 한국의 풍습을 이어나간다는 거에 거기에 의의를 두고. 한번 우르르 끓어오르면은 싹 씻고 새 물로 이제 끓여야 돼요. 이 팥에는 이 사포닌 그게 있어가지고 씁쓸음해. 여러분 나 팬아트 받았어. 근데 왜 이거 안, 왜 이렇게 그지같이 보이지? 되게 이쁜데 실물로는. 나 팬아트 받았죠 여러분.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내 살아생전에 이런 아줌마가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 받자마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스토리에 자랑했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팥이 아주 푹 무르도록 삶을 거예요. 아 참고로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팥죽을 만들 거긴 한데 이게 다 팥죽은 아니고 지금 만드는 건 팥 앙금이에요. 팥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붕어빵도 만들어 먹고 싶고 찐빵도 만들어 먹고 싶고 하니까는 앙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팥 앙금을 밥에다가 넣어가지고 물 붓고 푹 끓이면 그게 팥죽이지 뭐. 집에 흰 설탕이 없어서 저는 그냥 흑설탕을 쓸 거예요. 무슨 집에 설탕이 없지? 아니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어떡하나. 그 정도로 넣으셔야 맛있어. 소금도 잼 넣어야 맛있어요. 내가 볼 때 이 설탕 이거에 한 두 배 넣어야 될걸? 팥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이제 그때 설탕을 넣으시면 돼. 팩도 없지. 그냥 앙금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앙금은 달아야 돼. 다니까 앙금이지 안 달 거면은 앙금이 아니에요. 어디? 그래 이 맛이야. 이제 더 이상 물 안 넣고 이 물이 어느 정도 폭 졸아들 때까지만 그렇게 끓이면 되겠네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매셔로 이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부드럽게 하는 게 좋다 하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까지 졸기 전에 믹서로 갈아버려도 되고 취향껏. 이제 이렇게 하면은 파당금 끝! 내일 곤드레 밥이랑 곤드레 나물로
점심을 먹으려고 불러놓고 잘게요. 아야. 처음에 막 먼지 같은 거에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아우, 그래가지고 부서지겠어, 집이. 응? 여기다가 팥을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요 새알심을 끓는 물에 넣어서 위에 동동 끓을 때까지 끓을 때까지만 익히고 그 다음에 건져가지고 팥죽에 넣으면 대체 새알심 떡만둣국 먹지? 그런 것처럼 윈터 솔스티스의 동지라 그래. 동지에는 이렇게 죽을 먹는 거야. 빨갛게 생긴 죽을. 되게 맛있다. 새알심 잘 먹네. 너 베이스 세이는? 잘했어. 그거 먹어. 해류. 아유, 꿈뻑했죠. 꿈뻑했죠.